자, 이제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뭐야, 이거? 자, 요거를 아예 없앨 거예요, 이렇게. 아예 한 방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는 요 클릭해서 컨트롤 눌러보면, 야, 너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나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컨트롤 Z 했을 때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맵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로 나와야 돼요? 퍼센트 %d, 퍼센트 %d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포맷을 해서 네. 2. 뭐야? get id 2.get 가스. 요게 뭐냐면은 객체들을 요런 식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모아야죠. collect joining 할때 저는 이제 요걸로 요거 기준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아웃풋이라고 할까요? 아웃풋을 여기서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자, 다 끄고 요거 찍고 벌레 표시 눌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느리지? 어디 갔냐? 문제집 구조체 연습 요거 복사해서 자, 전 여기서 콘솔 들어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니 뭐야 여기 들어가서 F6 여기 요 상태에서 뭐 잠깐만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끄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놓고 다시 한번 벌레 표시 그 다음에 F6 하면은 여기가 이제 멈추죠 그럼 콘솔 들어가서 붙여넣기 엔터를 치고 다시 디버거로 들어가서 자 F6 눌러서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번 해서 넘어갑니다 얘 넘어가고 그러면은 일단 현재 여기에 카운트가 3이고 디바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요거 보는 건 뭐라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게 소티드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티드에 의해서 정렬이 됐다. 그다음에 맵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보이시나요? 네. 가스 아이디가 1이고 가스가 1인 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요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요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했잖아요. 요 녀석을 요 녀석으로. 그러면은, 네. 그 스트림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이 방식이 이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네. 이거는 이제 포맷,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양식이고, 요게 퍼센트 %d가 이제 데시멀이라고 해서 여기가 10진수 정수로 치환될 예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뭐냐면은, 첫 번째 요 d는 요 값으로 치환되고, 요거는 요 값으로 치환됩니다. 자, 물론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해서 이렇게 네. 자, 요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와 숫자 하나를 이걸로 이은다. 근데 이거를 그냥 네.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이거를 또 뭐예요? 조인을 할때 기준에 가운데 요, 얘를 껴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합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이렇게. 그럼 다 완성됐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